살짝 아쉽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져서 분하지만 이제 풀어볼 준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들이랑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문제점 같은 것들은 더 낫고 그리고 오브젝트 쪽 교전 쪽을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 감독님과 똑같이 운영이든 오브젝트 교전 쪽이든 좀 많이 보면서 팀적으로 다 같이 할 수 다 같이 움직이는 약간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제일 신경 쓸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제가 감독으로서 팬분들께 풀어 두고 이제 되게 안 좋은 모습들 어떻게 보면 좀 경쟁력 없는 모습들이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습들을 보여드려서 너무 면모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잘 좀 면밀히 생각해서 보완을 할 생각이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경기력이 올려야 된다고 되게 심각성을 느껴가지고 되게 그 부분을 되게 심각하게 느끼고 그래서 많이 준비할 것 같습니다. 네, 열심히. 일단 오브젝트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그 오브젝트로 인한 라인 분배 그리고 네, 사이드 라인 관리도 그렇고 본대도 그렇고 다 각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되게 너무 아쉬운 것 같고 되게 좋지 못한 경기력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. 그리고 더 앞으로 잘 열심히 할 거고 끝까지 믿고 있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 한신 동안 와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조금 뭐 크게 보자면은 저희가 이번 경기를 할 때 초반에 오브젝트들을 좀 내주고 하게 되었는데 그럼 오브젝트들을 내주고 한다는 게 어떤 턴에 있어서 저희는 오브젝트 쪽에 턴을 안 쓴 거고 상대편은 턴을 쓴 거니까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 골드적인 우위를 가져가면서 그 다음 오브젝트 준비 같은 것도 좀 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와 오브젝트 그런 준비들이 좀 잘 되지 않았고 그 중간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서 졌다고 생각합니다.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은 물론 이제 T1전을 준비해서부터 다 있었는데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잘 상대편 플레이 스타일 하는 걸 좀 맞춰서 좀 잘 픽배도 잘 하고 플레이도 좀 그쪽으로 잘 좀 변화시키고 오브젝트 쪽도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카드라기보다는 물론 카드도 생각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사실 뭐 저희가 봤을 때 뭐 초반 부분이 밀리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중간 과정에서의 디테일이나 상대 팀들의 선수에 따라서도 다 이제 플레이 스타일들이 어느 정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고들어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저희가 이번에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서 좀 픽밴적인 부분에서 어떤 한 가지 틀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해봤어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연습 과정에서는 해볼 수 있지만 실제로 대회 가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은 연습과 대회는 사실 너무 많이 달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보기도 했고 거기서 이제 뭐 이제 각 어떤 조합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예 뭐 교전 방식이나 이제 운영적인 부분에서의 저희가 연습 때는 좀 볼 수 없었던 대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은 이제 그때부터의 승패가 플레이오프에 직접적인 영광을 엄청나게 주는 거 아니었었어가지고 순위가 살짝 바뀔 수는 있지만 그리고 진영 선택에 따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당장 엄청나게 이긴 것보다는 그런 쪽 부분이 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,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싶어서도 했습니다.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제 예상보다 좀 더 안 좋은 모습
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제가 팬들께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사람으로서와 프로로서가 있는데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제 질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무기력하게 진다면은 당연히 살이 떨어지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저희는 프로로서 이번에 이제 프로 기가 좀 있어서 살짝 그 리프레쉬를 하고 이제 그쪽에 포커스에 집중하면서 저희가 연습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감을 되찾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들에서 마지막쯤 이제 경기들에서 되게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프로를 잘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일 뭐 팀을 탄다면은 저는 감독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쉬면 좋을 것 같아요.